하이, 리디입니다. 네,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12가지 맛입니다. 맛입니다? 맛입니다. 제가 이거 사랑니를 여기를 또 빼가지고 좀 부어있어요. 그래서 뭐 밥 잘 먹긴 한데 그래도 그 방송용으로 찍기는 뭔가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버라이어티 팩 2개 시켰고요. 16,000원, 16,000원에서 32,000원. 그래서 신메뉴들 6가지 맛, 그리고 좀 호불호 갈리는 취향 타는 맛 6가지 맛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신메뉴 중에서 한 가지랑 호불호 갈리는 맛 중 한 가지가 다 없다고 대체가 돼가지고 요거트랑 아몬드 봉보 클래식도 한 가지씩 들어가 있어요.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먹으면서 하는 게 낫겠다. 너무 많다. 일단 뚜껑을 다 열어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신메뉴들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4월달 이달의 맛이 이건데 얘가 스트로베리 아보카도, 딸기랑 아보카도 같이 있는 거랬거든요.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그 후기를 봤는데 뚱이 녹인 맛이라는 후기를 봤거든요? 애매한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 그 상큼함하고 달짝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아보카도보다는 고구마랑 약간의 살짝의 두리안을 같이 먹는 느낌? 조금 꼬리냥이 있어가지고 취향 타겠다. 이거 호불호 되게 갈릴 것 같은데 뭐 막 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싱글컵은 크기가 작습니다. 다음은 얘는 워싱턴 블루베리. 보여드리기 전에 떠버렸네. 블루베리랑 아이스크림에 블루베리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자글자글한 입자가 씹혀요. 부드러운 우유 아이스크림이 베이스인데 우유 비율이 조금 적고 약간 샤베트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블루베리 맛이랑 요거트 맛이 뭔가 같이 납니다. 제 배터리 없네? 자, 배터리 갈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거트니까 일단 패스하고 아는 맛이니까 얘가 우유에 빠진 딸기. 그 사랑에 빠진 딸기도 제가 더 되게 좋아하는데 우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합쳐놓은 약간 그런 이름이에요. 우유에 빠진 딸기라는 게 샅바딸이랑 똑같은 그 딸기 청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딸기 시럽 같은 거. 아이스크림이 되게 묵직하다. 우유보다 진짜 치즈 케이크 같은 아이스크림 느낌? 엄청 진한 우유? 근데 샅바딸에서 치즈 케이크 큐브랑 초콜릿 뺀 맛이에요. 사실 샅바딸에서 초콜릿 좀 거슬렸거든 저는. 맛있어. 얘가 다크초코나이트. 얘는 안에 청키? 크롱? 초코청키? 그런 게 막 박혀있어요. 오, 되게 쓰네? 안에 프레틀 같은 게 과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안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되게 눅눅해졌어요. 얘는 또 바삭하네.
얘는 달기도 엄청 단데 달다 못해 쓰다는 느낌이 와요. 씁쓸한 다크 초콜릿? 뭔가 극단으로 달리는 맛이야. 저거는 막 파인트 이렇게 살 건 아니고 싱글 레귤러로 정말 딱 먹기 좋을 만한? 저거 먹으면 딴 거 안 먹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엄마는 왜 개인 시켰고요? 응? 왜 엄마는 왜 개인 시켰지? 신메뉴가 이렇게 없었나? 그 다음에 호불호 맛으로 넘어가 볼게요. 호불호 맛은 제일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리는 건 이거죠? 민트 초코? 얘는 호불호 끝판왕이지. 사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좋아, 좋긴 좋아. 먹으면 먹어. 막 싫어하진 않아. 근데 굳이 사 먹진 않아요. 민트 이런 거 그냥 이런 민트 집에서 많이 먹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많이 먹긴 먹는데 그 제가 민트를 입안을 개운하게 양치를 못할 상황에 갖고 다니면서 먹는단 말이죠. 이걸 먹으면 난 양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트 대역죄인 취급하실 거잖아요. 대역죄인. 전 좀 맞아요.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이다. 다음은 똑같이 파란색인 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한때 제 최애 맛이었어요. 고소함. 얜 좋아. 이거는 호두마루 맛인데 호두마루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고소해진 맛. 부드럽고 고소하고 안에서 견과류 고급진 견과류 맛도 씹히고 색깔까지 어쩜 이렇게 영롱하니. 맛있어. 얘는 아몬드 봉봉이니까 패스하고요. 얘는 레인보우 샤베트. 얘도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 기본 맛이라고 호불호 안 갈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바로 레인보우 샤베트를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이런 새그러운 샤베트 맛이 불량식품 맛하고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쟤도 뭐 하나씩 끼워서 넣어 먹긴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쫀떡궁합.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건 단독으로 리뷰했을 만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얘가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아이스크림이었다고. 그래서 얘도 호불호 아이스크림으로 넣어봤습니다. 인절미가루에 미숫가루. 미숫가루 아이스크림을 먹는 맛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더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젤라또 마냥 찐득찐득거려요. 떡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슈가 코팅된 견과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씹히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슈팅스타. 저는 한 번도 슈팅스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취향이에요, 취향? 엄마는 왜 개인은 맛있지? 요즘에는 베스킨라빈스 자체를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리뷰하면서 먹어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맛을 안 본 이 두 가지 맛은 요거트랑 아몬드 봉봉이었고요. 요거트는 꽁 씌워서 다시 잘 얼려놨다가 야금야금 하나씩 간식으로 꺼내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 먹은 것 중에서는 제 최애 맛은 피스타치오 아몬드랑 쫀득궁합. 고소한 맛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제일 불호였던 건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던 거는 그 부분에 새로 나온 저거 뚱이 맛 아이스크림. 네. 어쨌든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